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절집의 풍광들이 사진작가의 렌즈를 통해 그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습니다. 유병용 작가의 사진 작품들인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산사 앞에 숙연해지는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았습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대웅전과 사리탑, 기도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로 4m 15cm, 세로 2m 10cm 크기의 사진 속에 펼쳐진 새하얀 세상. 경북 문경 봉암사에 내린 때아닌 설경에 오롯이 시선이 모입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뿌린 듯 화면을 가득 채운 이 사진은 설악산 봉정암 사리탑입니다. 두 사진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작가의 유쾌한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인데,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란 선구자적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마치 이렇게 봉암사 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스님들이 계시고 뭐 법고도 치고 계시고 예불도 하고 계시고 또 연등도 달려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 풍경도 달려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밤 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연등 아래 기도하는 불자들. 1984년 필름 카메라로 순간을 포착한 풍경 속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작가의 성찰이 돋보입니다. 표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묵묵히 다져온 유병용 작가. 번잡한 도시와 자연, 그리고 산사에 대한 깊은 관심은 유 작가의 50여 년 사진 예술 여정을 관통하는 근간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스님의 일상이라든가 불교의 어떤 문화라든가 절의 풍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절로 절로 저절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 역시 자연과 어우러진 산사 앞에 숙연해지는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아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는 유병용 작가의 작품 60여 점은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보는 이의 마음도 경건하게 만듭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사진 말고 각자 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사진이 제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죠. 산사의 아름다움과 작가의 예술 세계가 한눈에 조망되는 이번 초대 사진전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